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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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른 하늘과 바다 다 좋은데 뭔가가 부족해. 오늘도 다 먹고 말겠어. 의지를 다지며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. 그래야만 이 사랑스러운 분식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. 화복의 첫 번째 맛집, 온 도민이 좋아하는 분식집.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. 치킨 비주얼 보세요. 와, 야 이거 지금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다. 와, 야 근데 오징어 튀김이 그냥 튀겨요. 자 보세요, 닭발처럼 생겼어 오징어 발이. 잠시만. 이게 다리가 아니고 몸뚱이었네요, 몸뚱. 긴 다리 모양을 한 오징어 몸통. 소갓쭉. 이렇게 길게 잘라내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네요. 오징어 튀김의 단점이 뭡니까? 딱 자르나 튀기 못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쭉 빠져버려. 이거 어떡해. 근데 이건 결을 세로로 하니까 뚝뚝 끊겨. 이건 모형 아닙니까? 모형. 고급 일식집에 가도 이런 비주얼 안 나옵니다. 입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는 이 바삭바삭함, 이게 바로 소리 예술입니다. 제가 분식을 먹을 때마다 꼭 먹는 조합이 있습니다. 국물 떡볶이에 김말이를 넣으세요. 넣어가지고 어묵이랑. 이것이야말로 시각 예술입니다. 그리고 입에 넣으면 내가 곧 예술가. 담그려 있었는데도 아삭아삭거려. 좋은 재료와 좋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. 다이어트 음식. 많이 드세요. 다 같이 먹어 먹어.